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커플 이민호, 김고은이 2024년에도 다시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이번에는 두 사람의 화면 케미스트리가 아닌 다가오는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 3년간의 추측과 루머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공개적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을 선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주와 밀라노의 그림 같은 장소에서 목격되면서 소문이 시작됐다.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돼 결혼식 준비에 열중한 것으로 보고 열광했다. 팬들은 한국 경주 시청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번 결혼식은 유명 연예인들도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 블랙핑크 로제, 이박장, 제이부부원, 리사 등 스타들이 성대하게 행사를 장식할 예정이다.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2024년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며 팬들은 이 사랑하는 커플의 축하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민호와 김고은은 블록버스터 히트작 더 킹, 영원의 군주에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이 시리즈는 2020년 큰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 드라마 메리아들 사이에서 계속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극중 이민호와 김고은은 연인의 모습을 그려냈는데 이들의 실제 러브스토리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가장 핫한 커플이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열애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팬들에게 단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 밀라노의 여러 장소에서 함께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로맨스는 꽃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호는 밀라노 패션쇼 참석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밀라노 거리를 탐험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게재했다. 공교롭게도 김고은은 자신의 SNS에 셀카를 공개했는데 이민호가 방문했던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밀라노 패션위크 기간 동안 따로 촬영을 진행하며 두 사람은 커플로서 프라이빗한 시간을 즐기고 있다는 점을 팬들의 마음에 의심케 했다.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는 액세서리와 의상을 착용하는 모습도 자주 포착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추측을 더욱 부채질했다. 팬들은 이민호가 의문의 소녀와 함께 심야 산책을 하는 모습에 놀랐지만 그 수수께끼의 소녀가 다름 아닌 김고은이라는 사실은 안 비밀이다. 김고은은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드라마 도깨비에서 지은탁 역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제 도깨비의 신부는 머지않아 진짜 신부가 되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더 킹, 영원의 군주에서 뜨거운 화면 케미스트리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소문난 현실 로맨스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팬들의 흥미를 끌었다. 두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서로의 연기력을 칭찬하고 감탄과 존경심을 표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애정을 더욱 드러냈다. 그들은 관계를 비밀스럽게 유지했지만 그들 사이에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했습니다.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이민호와 김고은은 서로에게서 멀어지지 못했다. 두 사람은 모든 프로모션과 시상식에 함께 참석했고 모델이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순간은 서로를 향한 애정을 입증했다. 그들은 독특한 연결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꽃보다 남자로 큰 인기를 얻은 이민호는 다양한 미모의 여배우들과의 인연으로 국내에서도 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는 직업상 침묵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도깨비 배우 김고은에게 마음을 사로잡았다. 최근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두 사람은 약혼한 커플이라는 위상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어두운 테마의 의상을 입고 참석한 모습이 포착됐다. 바쁜 일정으로 인해 두 배우는 현재 차기 사고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 결혼 계획은 당분간 보류 중이다. 두 사람이 신성한 결합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가운데 팬들은 결혼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계속해서 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민호와 김고은의 결합이 역사적인 도시 경주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결혼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연예인 커플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재다능한 재능, 블랙핑크 리사, 워킹데드 촬영으로 팬들 사로잡았다. 최근 공지를 통해 블랙핑크의 여자 아이돌 리사는 유명 영화 워킹데드에 출연한다고 밝혀 팬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는 리서의 영화계 진출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다양하고 도전적인 경력에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리서 다재다능한 예술가. 리사는 재능 있는 가수이자 래퍼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댄서이기도 하다. 무대 퍼포먼스, 작곡, 패션 디자인까지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그녀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다. 빠른 적응력과 강한 헌신으로 리서는 예술이 제시하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워킹데드 새로운 턴.
리사는 워킹데드 합류를 결정하며 K-POP 무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게 됐다. 이 인기 프로젝트는 흥미로운 줄거리뿐만 아니라 좀비와 위험한 상황이 등장하는 극적인 장면으로 배우들에게 도전적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높은 기대치. 블랙핑크와 워킹데드의 팬들은 리사가 이 새로운 역할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녀의 재능은 음악과 춤에 국한되지 않고 숨겨진 연기력까지 열어준다. 그녀의 캐릭터 창조력과 압박감을 견디는 능력은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영향력과 국제적 경력 확대. 워킹데드 합류는 리사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한 걸음일 뿐만 아니라 한국 연예계를 넘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로써 그녀는 블랙핑크 멤버로서뿐 아니라 글로벌 아티스트로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됐다. 미래에 대한 희망. 팬 커뮤니티와 워킹데드 팬들의 큰 기대 속에 리사는 연예계에서 멀티태스킹과 다재다능함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계에 입문한 그녀는 많은 놀라움과 긍정적인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리사가 이번 신작을 통해 어떻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지켜봐 달라. 팬 커뮤니티의 지원. 그동안 리사와 블랙핑크의 팬들은 그들의 여자 아이돌에 대해 큰 기대와 지지를 보내왔다. 프로젝트와 리사와 관련된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빠르게 트렌드를 이루며 그녀의 새로운 영화 경력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리사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녀를 향한 팬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입증한다. 리사의 성격에 관한 비밀. 워킹데드에서 리사가 어떤 캐릭터를 맡게 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거의 없지만, 이는 관객들의 설렘과 궁금증을 더할 뿐이다. 그녀의 역할에 대해 팬들은 다양한 추측과 추측을 내놓고 있으며, 리사가 스크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와 설렘을 자아내고 있다. 리사 젊은 세대를 위한 영감. 리사의 영화계 진출은 그녀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리사의 멀티태스킹, 인내심, 열정은 꿈을 추구하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음악적 재능과 연기력을 결합한 리사는 개인 경력을 확장할 뿐만 아니라 국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참여로 영화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리사가 보여줄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 프로젝트를 즐겁게 기다린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리사는 K-POP의 아이콘이자 유연한 적응력을 갖춘 만능 아티스트다. 워킹데드 출연은 그녀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다양성이 모든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국제 청중의 마음 속에 탁월합니다. K-POP을 넘어 글로벌 스타로 거듭나는 리사의 새로운 행보를 기대하고 응원하자.